원구성 일주일 딱 됐는데 막말 물에 물이 최악의 국회를 인증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많습니다. 필리버스터가 시작됐고 여야의 설전이 곳곳에서 포착됩니다. 함께 보시죠. 맞아요. 그게 나쁜 심보예요. 말씀 잘 하셨습니다. 서영교 의원 훌륭해요. 예를 들어 대장동 비리 같은 경우에 일주일이나 열흘 만에 민주당 인사들 10명씩 입건해서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하면 민주당 의원들께서 수긍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가세요! 나가시죠! 나가세요! 저는 필리버스터라는 것은 그 의미가 법적으로 소수 정당의 이른바 거부권 내지는 저항권 내지는 지원권 의사를 지연시키는 적절한 장치인데 의사 지연 절차를 지연하는 이 다수 야당 의원의 모습도 어제 보였습니다. 서영교 최고인데요. 그런가 하면 국회의정과 여당 의원들 간에 인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신경전도 벌어졌습니다. 함께 보시죠. 저한테 인사 안 하시나요? 인사 받으실 수 당분간 행동만 해주시면 인사할 거예요. 여러분 인사하셔야죠. 사과시키셔야 됩니다. 사과하세요. 다 하셨어요?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하세요 그럼. 자, 여당에서는 항의의 의미로 국회의장에게 인사를 거르는 그러자 국회의장이 인사를 안 하냐라며 항의했고 민주당 의원들이 사과를 하라 라는 고성까지 어제 나왔습니다. 곳곳에서 여야 간의 신경전이 치열한데 특히나 김병주 의원의 지난 2일 대정부 질문 중 여당 의원들을 향해서 정신 나갔다라는 표현을 두고 양문석 의원이 이 뭐가 문제냐라며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양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여기 웃고 계시는 정신 나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본평에서 어떻게 한미일 일본과 동맹의 단을 씁니까?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을 했습니다.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갔죠. 일본은 국토에 대한 영토적인 야욕을 갖고 있는 나라와 한미 일본과 어떻게 동맹한다는 겁니까? 정신 나갔죠. 자, 어떻게 일본과 자. 동맹을 맺습니까? 사과하실 분은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은 진정으로 국민께 사과하십시오. 김병주 의원. 네. 국민의힘 의석에서 정신 나갔다는 소리가 있었다고 하면서 사과하라고 요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조금 심하신 발언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과하시겠습니까? 김병주 의원님, 과하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과하시고 진행하시죠. 그게 맞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사과하시고 다른 거는 사과해도 일본과 동맹에 대해서는 저는 사과할 수 없습니다. 정신 나가셨으니까 그런 단어를 쓰고 제가 분명히 이것은 잘... 더 이상 회의 진행이 어려움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하겠습니다. 했는데도 고치지 않았습니다.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민주당의 양문석 의원은 이게 뭐가 문제냐라며 국민의힘 당이 사과해야 한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라며 더욱더 논란에 불을 끼얹었습니다. 이 논란이 여러 가지입니다. 뭐 선배 국회의원들 여야 두 분 다 나와 계신데 먼저 안영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국회의원들 전부가 정신이 나간 것 같습니다. 네. 네. 두 번째는 지금 국회 22대 국회 첫 본회의죠.
그런데 첫 본회의의 모습이 저렇게 하는 걸 보니까 앞으로 4년 내내 저런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전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답답한데요. 네, 앞으로 나오고. 4년 후의 모습을 4년 동안 진행된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소한 이재명 대표가 당 어떤 정치적 운명이 결정될 때까지는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재명 당대표가 대통령 될 때까지는 아니면은 사법처리 될 때까지는 저 끌어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정신 나간 발언을 보면서 좀 지나쳤습니다. 물론 국민의힘당의 대변인이 한미일 군사 한미일 동맹이라는 표현을 쓴 건 저도 적절하지 않았다고 봐요. 그렇지만 또 그걸 가지고 정신 나간이라는 발언을 한 것도 적절하지 않았고요. 또 이걸 가지고 국회가 싸움박질을 한 것도 적절하지 않았고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민주당의 김병주 의원이나 또 양문석 의원도 저렇게 강하게 나온 것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민들 전체로 한 발언이 아니라 자꾸 자기 지지자들 위한 발언을 하고 있다. 김병주 의원은 아마도 지금 당 최고위원 선거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 최고위원 선거에 나오기 위해서는 지지자들한테 호소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본인이 사과를 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그래서 오히려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뭐 대단하다, 용감하다, 뭐 그런 식으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국회의원은 두 가지 자격을 가집니다. 당원으로서의 자격과 입법기관의 구성을 자격 두 개를 가집니다. 그러나 국회 단상에 선 순간은 입법기관의 구성으로서 자격이 우선하는 겁니다. 예. 당원의 자격보다는요. 그렇다면 국민들 대상으로 할 이야기를 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저 국회 본회의 단상에 서서 당을 위해서 행정을 견제하는 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적절하지 않은 행태가 벌어지고 있고 이게 앞으로 4년 동안 보여줄 국회의 자화상인 것 같습니다. 양문석 의원 같은 경우는 이재명 전 대표의 이 언론의 애완견 발언을 또 강하게 두 발짝 더 나아가서 옹호하기도 했었는데 이번에 또 김병주 의원 논란의 발언을 또 옹호하고 나섰군요. 그러니까 지금 양문석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사법처리 대상이죠. 각종 뭐 위법행위로 선거과정 위법행위로 지금 고소고발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버텨나갈 것은 지지자들의 지지를 받아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성향이 저런 측면도 있긴 하겠지만은 예. 저렇게 지지자들에게 강하게 어필을 함으로써 본인이 사법처리를 당한다 하더라도 본인 스스로 지지자들 내부에서 내가 이렇게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수단일 수도 늘어도 보이는 거고요. 어찌됐든 나설 때가 아닌데 나선 것 같습니다. 나설 때가 아니다. 그런가 하면 여당에서 필리버스터를 하는데 필리버스터 도중에 잠을 자는 여당 의원들의 모습이 포착이 돼서 논란입니다. 유상범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하는데 자 지금 아예 뒤에 고개를 대고 잠든 최수진 의원의 모습 또 포착이 됐고요. 퇴장한 증인에게 자, 한 발을 들고 이렇게 손 들고 서 있으라고 해라고 한 전 국민 물론 이제 잠시 생각을 하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 이번에 김민정 의원인데요. 주무시는 것 같은데요. 네. 주무시는 것 같죠. 다시 한번 볼까요? 주무시는 것 같네요. 최종적으로 저희가 이제 계속 주무를 했는데 주무시는 것 같아요. 명령한 데 이어 네. 사과가 자, 물론 이제 잠깐 이렇게 좋은 걸 수도 있을 것 같고 생각에 잠긴 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는 것 같네요. 김정은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누구 봐도 푹 주무시는 것 같잖아요. 아, 그래요? 네. 물론 오후에 이제 식후에 오후 보내니까 네. 뭐 잠이 쏟아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잠깐 나가서 잠을 좀 깨고 오거나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오거나 그 잠깐 나가서 휴게 장소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지금 이 필리버스터가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이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가지고 거부권 행사하지 마세요라고 국민의 정말 많은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굳이 지금 반대 토론, 무제한 토론을 해가면서 이걸 막아보겠다고 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국민의힘이 자체에서 하고 있는 필리버스터 그 자리에서 첫 번째 주자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가운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저렇게 푹 주무시는 모습 나오니까 이게 필리버스터냐 필로버스터냐 이런 보도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필로버스터, 아, 100개? 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특히 평상시에 본회의장에서 저렇게 졸거나 이러면은 또 사진 찍히고 문제제기 되고 이러는 마당인데 더군다나 자리가 필리버스터 하고 있는 자리고 유상범 의원 첫 주자가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 맞지 않죠. 그리고 이분들은 108명 당선자 연찬회에서도
뭐 셀카 찍고 이러다가 또 그때도 또 문제 제기됐던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초선이고 또 김민전 의원은 뭐 최고위원도 이미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해서 마음이 편하신가요? 네. 그렇게밖에 비춰지지 않으니까 TPO가 중요한 것이고 또 어떤 자리냐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분들이 이렇게까지 마음 편하게 푹 주무실 수 있는 그런 자리인가요?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김주영 의원님 예전에 이제 초선 의원들 두 분 다 최수진, 김민전 의원 그리고 비례로 들어오신 분들이잖아요. 비례 초선 의원이 그 재선 3선 선배 국회의원의 뭐 의사진행 발언이나 필리포스 중에 좋은다 혹은 잔다 예전에는 국회에서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인데 상상하기 어렵고요. 더군다나 필리버스터 하는 네. 거는 이제 뭐 최근에 다시 부활한 거긴 합니다만은 이 특검법의 엄중함이나 이런 걸 따져봤을 때 졸음이 쏟아지면 즉각 일어나서 빨리 휴게실 가서 커피 한잔 마시고 들어오는 게 전 맞다고 생각해요. 네. 어제 뭐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 지금 밤새워서 지금 진행 중이죠. 오늘 오후쯤 종료가 될 예정인데. 저 사진에 다 가려버렸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으로서도 아마 난감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자 국회 모습 전해드렸습니다.